풍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풍나물에 어린 싹을 썰어 잎살과 섞어서 쓴 죽을 방풍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성소부부고 허균 17세기 방풍죽이고요. 이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3. 산림경제 홍만서 18세기 4.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5.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6.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성소부부고 원문 방풍주 여외갑 강릉 토다산 방풍 2월 토인승로 효적 기초와 영불견일 정용도미 자위필 반석토지 후기비 이성욱 냉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국 사멸불쇠 진속관 상품재호야 여후 재료산 시작지 불급강필 원심 번역문 나의 외가는 강릉이다. 그곳에는 방풍이 많이 난다. 2월이면 그곳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을 맞으며 처음 도단한 싹을 딴다. 곱게 지은 쌀로 죽을 끓이는데 반쯤 익었을 때 방풍싹을 넣는다. 다 끓으면 찬 사기 그릇에 담아 뜨뜻할 때 먹는데 달콤한 향기가 입에 가득하여 3일 동안은 가시지 않는다. 세속에서는 참으로 상품이 진미이다. 나는 뒤에 요산, 수안군을 가리킴에 있을 때 시험삼아 한번 끓여 먹어 보았더니 강릉에서 먹던 맛과는 어림도 없었다. 조리법 1. 2월에 방풍싹을 딴다. 2. 곱게 찌은 쌀로 죽을 끓인다. 3. 죽이 반쯤 익으면 1의 방풍싹을 넣는다. 4. 죽이 다 끓으면 찬 사기 그릇에 담아 따뜻할 때 먹는다. 조리기기 사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의 박해통고 원문 승로효적 초생하 영불견일 정용도미 작주 반석토지 사비성어 자완 온이식지 감양망구 삼일불쇠 번역문 이른 아침에 이슬 맞은 방풍나물의 연한 새싹을 뜯어 빛을 보지 않게 한다. 아주 곱게 찌은 맵쌀로 죽을 쓴다.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나물에 연한 싹을 넣는다. 끓어서 부풀어 오르면 질그릇에 담아 따뜻할 때 먹는다. 입안에서 달콤한 향이 가득하여 3일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조리법 1. 이른 아침에 이슬 맞은 방풍나물에 연한 싹을 뜯어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곱게 찌은 맵쌀로 죽을 쓴다.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나물에 연한 싹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질그릇에 담고 김이 나가면 따뜻할 때 볶는다. 입안에서 달콤한 향이 가득하여 3일이 지나도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조리기기는 질그릇입니다. 문헌자료 3. 산림경제 원문 방풍죽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정용도미자 위숙 위수죽 반숙 수지후기비 이성우랭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허집 번역문 방풍죽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갓 돋는 방풍이 싹을 햇빛 보지 않게 딴다. 먼저 맵쌀을 찌어 죽을 끓이다가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을 넣어 소쿠라지게 끓인 뒤 사늘한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아 반쯤 식혀 먹는다. 입안이 온통 달고 향기로우며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졸지 않는다. 허성문집 조리법 1. 방풍싹을 햇빛 보지 않게 딴다. 2. 맵쌀을 찌어 죽을 끓이다가 죽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을 넣어 소쿠라지게 끓인다. 3. 싸늘한 사기 그릇에 옮겨 담아 반쯤 식혀서 사용한다. 입니다. 문헌자료사 농정회요 원문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갱미적죽 대반숙 투지 후기비 이성월행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역문 새벽 이슬을 맞은 방풍나물이 갓 돋은 싹을 따다 햇빛을 보지 않게 하고 맵쌀로 죽을 만들어 반쯤 익을 무렵에 방풍을 넣고 그것이 끓으면 차가운 사기 초밥에 옮겨 담는다. 반쯤 식혀서 먹으면 입안이 온통 달고 향기로워 사흘이 되어도 향기가 줄지 않는다. 조리법 1. 맵쌀로 죽을 만들다가 반쯤 익으면 방풍나물을 넣는다. 2. 죽이 끓으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담는다. 조리기기는 사기 초밥입니다. 문헌자료 5 고사신서 원문 속칭 병풍약죽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정영도미 자위죽 반숙투지 후기비 이성월행자완 반원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역문 속칭 병풍약죽이라 한다.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방풍순을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깨끗하게 빻은 맵쌀로 죽을 수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고 반쯤 따뜻할 때 먹는다.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하여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쇠하지 않는다. 조리법 1. 방풍순을 따서 다듬어 찧는다. 방풍순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2. 맵쌀은 깨끗이 씻어 불린 다음 빻아 죽을 쓴다. 3. 죽이 끓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4. 죽이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는다. 조리기기는 사기 그릇입니다. 문헌자료 6. 해동농서 원문 승로효적 방풍초와 영불견일 적용도미자위주 반속투지 후기비 이성냉자완 반옥이식지 감양만구 삼일불쇠 번역문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방풍순을 따서 햇빛을 보이지 않게 하고 정갈하게 빻은 맵쌀로 죽을 수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고 반쯤 따뜻할 때 먹는다. 달콤한 향기가 입안 가득하여 3일이 되어도 기운이 쇠하지 않는다. 허성문집 조리법 1. 방풍순은 다듬어 씻는다. 방풍순은 이슬이 마르기 전 새벽에 따서 햇빛을 보지 않게 한다. 2. 맵쌀은 깨끗이 씻어 빻는다. 3. 빻은 맵쌀을 물을 붓고 죽을 수어 쌀알이 반쯤 익었을 때 방풍순을 넣는다. 4. 죽이 끓어오르면 차가운 사기 그릇에 옮겨 담는다. 방풍죽이 식어 반쯤이 따뜻할 때 먹는다. 조리기계 사기 그릇입니다.